직업으로 아나운서 한번 딱 맞아. 너 열심히. 아, 오후에 쓰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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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선생님은 자녀들 다 좋아. 자녀가 많네. 자녀가 70%. 네. 네. 언제 할 수 있어요? 가세요. 선생님아, 크게 얘기하세요. 오네네. 작년 했나요? 야구선수 딱이네. 선수, 스포츠 선수는 오네예요, 전부 다. 스포츠 선수 오네, 100% 오네니까 딱 맞네. 여기 오네. 오네, 오네. 스포츠 선수. 아, 오셨나요? 오네. 장님은 군인 경찰 한다고 그러잖아. 군인 경찰 오네예요. 군인이고 경찰이고 전부 오네예요. 어디 가서 앞장서고 리더십에다가, 예, 자. 어, 오케이, 이미. 어, 장래희망. 장래희망. 얘기해주세요. 장래희망 이야기하세요. 자네입니다, 자네. 얼굴 보인 자네. 오늘 10% 자네. 자네입니다. 에, 얘는 가수는, 가수는 은혜. 자네 다 볼 수 있어요. 자네. 자네는 은혜 친구를 사게 됩니다. 은혜 친구 앞으로. 그러면 은혜가 막 갈타 돼요, 나중에. 여기는 은혜. 장래희망. 어. 외교관 맞아요. 외교관이라든가 공무원 은혜가 많아요. 80% 은혜. 100% 은혜. 디자이너. 창의성. 맞아. 창의성 있고 막 새로운 거. 안 한, 남이 안 한 걸 또 한번 보고 싶어. 그치? 맞아. 그러면, 어? 얘는 은혜 100%. 어머, 은혜야. 은혜야. 자네. 얘 자네 100%. 발명가 맞아. 발명가는 잘해야 돼. 자네는 발명가 해야 돼. 뭐든지 새로운 거 하는 걸 자꾸 하고 돈은 많이 못 벌어. 하지만은 운이 좋을 수가 있지. 발명가. 어? 의사,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하는 게 더 맞아. 교사, 공무원 이런 게 더 맞아. 자, 운에다 운에. 운에 80%. 여기도 운해. 자기가 뭐 하고 싶어? 운해. 100%. 아, 운해는 아직까지 안 정해. 운해는 하루에 많이 서너 번 바뀌는 게 운해야. 자꾸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오케이. 운해 100%. 어, 반반 정도 돼. 반반 정도. 어, 반반 정도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걸 봐가지고 그지 끝까지 한 가지는 다 할 수 있어. 반반 50%. 아직 안 정해. 오케이. 어. 저희 뭐 하고 싶어? 운해다 운해. 아무것도 안 해. 운해. 거의 90% 운해. 90% 운해. 어? 그러고? 과학자 자네. 과학자. 과학자. 100% 자네. 100% 자네니까 과학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붙잡아서 끝까지 할 수 있으면은 마음이 안 변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자네는 사라. 오케이. 운해네. 운해. 아빠 오셨어? 운해. 와, 운해, 운해 90%. 90%니까 운해는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아, 그치? 창의적인 거. 오케이. 디자인을 배우시면 딱이네. 어, 디자인 하세요. 오케이. 자원봉사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해요. 자원봉사 선생님 원하시면. 네. 스칼렛 오하라. 봉사. 운해가 많다. 운해가 65%. 운해 65%. 그러니까 저희가 아웃고잉하고 뭐 이렇게 저 리더십 이런 거 자네는 10%. 자기는 저스틴 운해. 운해가 80%. 운해가 80%. 헤드 거의 운해. 운해 90%. 운해 90%. 자기도 운해가 많다. 운해 75%. 왜냐면 자원봉사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해가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여기도 운해 60%. 운해 역시. 근데 자네가 그래도 좀 있다 하니까 자기는 하나만 다섯 가지 하나를 잡아서 할 수 있어. 여기 자네. 여기는 자네가 90%. 자네가 90%. 어, 자네가 90%. 운해. 거의 운해. 95%. 운해. 어, 여기는 반반이네. 자네가 조금 많다. 자네 65%. 60%. 네. 아이고, 잘 됐네. 자네 40% 있어요. 운해가 60%, 자네 40%. 운해 60%? 어, 운해 60%, 자네 40%. MJ. 운해가 75%. 80%. 운해가, 여기 거의 운해다. 네. 거의 운해. 90% 운해. 90% 운해. 맞다.
자, 여기 잔에도 있어요. 잔에 35%. 그냥 반반. 은혜가 조금 더 많다. 은혜 60%. 안젤라. 은혜 60%. 제리. 자, 제리 잔에가 있네. 잔에 30%. 은혜 70%. 은혜 70%. 은혜가 조금 더 많다. 55% 은혜, 85% 잔에. 그러니까 하는 걸 팔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자매인지 은혜인지를 우리가 쫙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남자를 사귈 때는 반대 상황을 사귀게 돼. 여자를 사귈 때도 반대 사람을 사귀게 돼. 그래서 상호보완적이야. 그죠? 알겠죠? 둘 다 깐깐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전에 한 사람은 은혜 이렇게 오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반대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은혜가 맞네. 은혜 65%, 70%. 70%네. 맞지? 오케이. 70%. 아이고. 은혜인 거 맞아. 빨리 하세요. 네. 자, 빨리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 마지막 한 명 있습니다. 마지막, 타이거. 자, 전혜입니다, 전혜. 타이거, 전혜. 뭐가 되고 싶어요, 타이거? 타이거,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대통령, 박정희도 전혜, 이명박도 전혜, 이승만도 전혜입니다. 네? 타이거, 대표 전혜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 순서 넘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엔 미래 포럼 서울 본부의 박영석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잔해인지 우레인지 판별을 해주셨어요. 우선 어제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잔해 우레 정성검사 테스트지와 또 여러분들 외관상